안녕하세요, 백상열입니다. 오늘은 프로네이션 손목을 돌리는 훈련을 할 거예요. 팔씨름에서 특히 탑널에서 이 돌리는 프로네이션의 역할은 상당히 큰데요. 이 중량이 탑널러의 힘과 직결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좀 탑널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고,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돌리는 프로네이션 훈련 기구가 한 세 가지 정도 있어요. 이제 덤벨을 조립해서 사용하는 건데,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제가 예전에 리뷰를 하나 찍었었죠. 호머신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역자로 된 훈련 기구이고요. 실비스사에서 판매하는 엠빌그립과 조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엠빌그립을 사용한 이유는요, 사람들이 이제 요쪽에다가 이제 도복띠 같은 걸로 돌고 많이 하는데, 사실 이 그립이랑 플렉션이 센 사람을 만나면 이게 이쪽에서 이렇게 눌리면서 들어가요. 예, 손등을 이렇게 누르면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손바닥이 돌려고 하는 힘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엠빌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 옆에 면 있죠, 면이 그 느낌과 흡사하게 손등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느낌에 근접하게 훈련할 수 있다.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 상대방의 그립에 말린다 할 때는 이 조합이 상당히 좀 좋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. 네. 네,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죠? 아까랑은 각이 좀 달라요. 한 45도? 45도 정도 돼서 로딩 구간이 달라요. 자, 보이시나요?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도로 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밑에서 돌리는데 이제 최대 로드가 걸리는 반면에 이제 올리면 올릴수록 끝까지 좀 로드 구간이 살아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에 직접 잡아보면 그 차이가 상당히 좀 크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. 오징어가 되네. 또 한 가지는 이제 몬스터 사였나? 네, 거기서 판매하는 건데, 같은 회사 제품인데 얘는 이렇게 좀 동그래요. 이게 원형 모양처럼. 그래서 사실 손잡으면 상당히 좀 손잡은 느낌과 근접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이 작아서 그런지 뭔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. 잡았을 때 느낌은 좋아. 잡았을 때 느낌은 좋은데 좀 집중이 안 되는 느낌. 그러니까 반드시 탄산마그네슘, 탄마가루 하얀 거 있죠, 미끄러지지 말라고 바르는 거, 그거를 꼭 바르고 해야 그나마 좀 된다. 이게 뭐 손이 큰 사람이 맞게 나온 건지 있다. 그래서 이 리뷰를 위해서 꺼내기는 했는데 사실 요거는 안 씁니다. 그 다음에 익히 알고 계시는 이 도복근을 이용한 로딩핀 훈련이에요. 로딩핀이 될 수도 있고 뭐 캐틀벨이 될 수도 있고, 결국에 이제 중량을 걸어서 이 손목을 돌리는 힘으로 들어 올린다, 이런 개념인데요. 자, 요 중량이 이제 홍지선 선수가 최고 한 60kg까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60kg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요거 한번 중량이 몇 kg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저도 좀 한동안 안 했어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9, 10.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프로네이션 훈련 기구들, 중량을 걸어서 할 수 있는 훈련 기구들을 한번 살펴봤고요. 얘네들의 이제 뭐 장단점에 대해서도 봤고, 여러분들께서 쉽게 하실 수 있는 도복대를 이용한 그 중량 훈련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해봤습니다.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